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료이자 현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다른 팀으로부터 영입 관심을 받았고, 무려 세계 최고의 B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호이비에르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는 1995년생 만 27세 덴마크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2020년 당시 토트넘 핫스퍼 감독이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으로부터 토트넘 핫스퍼에 영입되었고,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2년 동안 통산 103경기 출전, 6골 9도움을 기록,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전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맹활약했고,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가끔씩 중요한 한방을 터뜨리면서 팀의 결정적인 승점 확보에도 기여해내는 등 워낙에 꾸준히 활약해주는 선수인 만큼 토트넘으로서는 살림꾼 혹은 복덩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는 사실 브라이튼 오브 일변의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선수가 영입되면서 벤탄쿠르 비수마 조합에 밀려날 선수로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지난주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팀을 구해내는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새로운 시즌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 선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텔레그라프에 의하면 현재 카제미로 선수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시킨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제미로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를 지목했고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는 카제미로를 대체할 선수로 토트넘 핫스퍼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호이비에르의 빅팬이며, 이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은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튼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호이비에르를 에버튼으로 이적시키려고 했었다. 호이비에르는 2020년 사우스햄튼에서 약 1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이적해온 후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계약이 3년 남았다. 덴마크 국가대표팀 선수인 호이비에르는 주제 무리뉴 감독의 첫 번째 계약이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하에 토트넘 핫스퍼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에버튼은 호이비에르와 개인적인 조건에 동의했고, 안첼로티 감독이 강하게 계약을 추진하면서 에버튼으로의 이적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결국 호이비에르는 토트넘 핫스퍼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영입과 이브 비수마의 등장, 그리고 올리버 스킵이 체력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토트넘 핫스퍼의 미드필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레알 마드리드가 호이비에르의 구매를 고려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호이비에르가 떠나게 된다면 대체자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27세의 이 선수는 11월 월드컵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경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고민할 것이다. 카제미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지난 주말 6800만 파운드, 한화 약 1000억 원에 이적해온 22세의 추아메니가 스타팅으로 경기에 나오면서 카제미로가 벤치로 밀려났다는 것 때문이었다. 안첼로티 감독은 금요일 아침 카제미로가 4년 계약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한다고 확인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카제미로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원하고 있다. 나와 구단은 그것을 이해한다. 그가 이 클럽에서 한 일과 그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 회담이 있고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카제미로는 팀을 떠나고 싶어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토트넘 핫스퍼의 미드필더 탕기 누벨레는 나폴리에 남은 시즌 동안 임대로 합류했고, 이적을 연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누벨레는 2019년 올림픽 리옹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하여 총 91경기에 출전하여 10골을 득점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1군 출전 기회가 제한됐던 누벨레는 지난 시즌 후반기를 리옹에서 보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 미드필더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카제미로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서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물망에 올랐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추아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등장하긴 했지만, 카제미로 선수가 기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었고, 특히 챔피언스리그를 5번이나 우승한 경험은 팀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이적을 허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카제미로 선수가 팀에 필요가 없어서 내보낸 선수는 아니라는 것이 이번 호이비에르 선수의 영입을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는 카제미로 선수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선수이긴 하겠지만, 토트넘 핫스퍼와 같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팀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뛰는 선수인 만큼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로테이션급 자원으로서 활용할 만한 실력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